한국의 자랑스러운 명품 전차 K2 우표. 실전 배치된 지 10년이 되어 가지만 K2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발전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해외에서의 관심 역시 한몸에 받으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가 한방에 선대를 계약해버린 뒤로 K2에 대한 관심의 열기는 더더욱 뜨거워진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K2를 만든 현대로템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방산 박람회에 참여해 중동 지역의 잠재적 구매자들을 위한 중동 수출형 K2, K2ME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K2ME가 바로 직전에 등장했던 K2NO나 K2PL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외형을 채택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부품 역시 국산화되어 처음으로 탑재된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점이 특별했길래 그랬던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은 현재 20일부터 24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아이덱스 2023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덱스 2023은 1993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인데요. 현대로템은 현지에서의 운용성을 고려해 중동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지상 무기체계 제품군을 전시하며 미래 잠재적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중동 현지에 최적화된 K2 전차와 다목적 무인 차량 등을 홍보하며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경쟁력을 기반으로 중동 지역에도 K방산의 우수한 역량과 기술력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곳에서 현지 운용을 상정한 중동형 K2 전차 K2ME를 선보였는데요. 폭염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몇 가지 새로운 성능을 추가한 파생형입니다. 현장에 전시된 모형과 재원표를 통해 살펴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파생형들과는 또 다른 성능임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중동형 양압장치였습니다. 양압장치는 곧 양압공조장치, 그러니까 에어컨이죠. 의외로 전차의 작전 수행 능력에 중요한 것이 에어컨 성능입니다. 그야말로 쇳덩이 안에 들어가 있는 승무원들에게 바깥의 날씨와 관계없이 일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사기 면에서도 숙련도 면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K2ME의 경우는 끔찍이도 더운 중동 사막의 환경에 맞춰 에어컨 성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와의 공기순환에 있어서도 사막의 흙먼지에 특히 더 강하게끔 보강한 것입니다. 그 다음 눈에 띄는 것은 액티브 프로텍션, 즉 능동 방호 체계입니다. 재원표에는 이 부분이 단순히 하드킬, 그러니까 하드킬 방식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형 K2 흑표에는 소프트킬 APS만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킬이 탑재되어 있다면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킬보다는 하드킬이 대전차 무기를 확실하게 파괴해서 요격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APS를 달았느냐입니다. 노르웨이 수주전에서 현대로템이 제안했던 K2NO의 경우 하드킬 APS로 이스라엘산 트로피 시스템을 탑재했었습니다. 트로피 시스템의 성능이 출중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굴지의 강군 중 하나인 이스라엘 군 기갑 차량에 널리 보급되어 있고 실전 사례도 있죠. 그러나 아무래도 국산 기술은 아니기도 하고 그 사이에 국산 APS인 KAPS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중동 지역 국가에서 트로피를 탑재한 전차가 환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중동 국가는 한둘이 아니고 이들을 상대로 팔려는 K2ME에다가 이스라엘 기술을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정황상 K2ME에 탑재되었다고 표기된 하드킬 APS는 트로피가 아닌 국산 KAPS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현재 폴란드 현지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K2의 또 다른 파생형 K2PL에도 KAPS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K2ME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특이사항은 약간 달라진 형상이 있는데요. 특히 포탑의 전면부가 우리한테 익숙한 흑표의 형상과는 달리 앞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쉐기형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면 장갑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K2의 경우 PL과 NO 등 파생형을 만들면서 꾸준히 장갑을 추가해 방어력을 보강해왔습니다. K2PL의 경우 전체적인 장갑과 측면 스커트 장갑을 두꺼운 복합장갑으로 두르는 식으로 변경됐는데 이 경우 전투 중량이 크게 늘어나서 보기륜을 한 쌍 늘리려고 했지만 폴란드 측에서 이 제안을 기각했죠. K2NO의 경우는 기존 K2와 마찬가지로 폭발 반응 장갑을 채택하는데 그 범위와 양을 늘리는 방향이었습니다.
폭발 반응 장갑은 주 장갑재 밖에서 대전 착탄 탄자에 반응해 먼저 폭발을 일으킴으로써 그 폭압을 이용해 주 장갑재에 주는 피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대전 착탄을 상대로 꽤 효과적인 방어 성능을 보여주지만 내부 폭약의 민감성에 따라서 적의 소총탄 세례에 반응해서 간단히 무력화되기도 하고 이중탄자를 갖춘 탠덤탄두에 쉽게 공략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K2ME에는 공간장갑이 탑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면부 형상이 바뀐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장갑은 말 그대로 주장갑재와 이격을 둔 채로 장갑을 덧대는 방식을 일컫는데요. 대전차탄이 덧댄 공간장갑을 뚫고 이격된 공간을 지나가면서 물리력을 낭비하면 주장갑재에 부딪힐 때에는 관통시킬 만큼의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원리입니다. 간단한 구조로 높은 방어력을 챙길 수 있어 널리 채택되는 방식인데 K2PL과 K2NO에서 실험해봤던 장갑들의 장점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공간장갑의 재질을 복합장갑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재질을 조합해서 만들게 되면 K2PL의 두꺼운 복합장갑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K2NO의 폭발 반응 장갑은 태생부터 이외용 장갑 모두를 주 장갑재 외부에 증강하는 방식이라서 탑재된 공간장갑 겉에다가도 그냥 덧붙여줄 수가 있죠. 이외성인 폭발 반응 장갑이 소모되어 버리더라도 그 밑에 공간 장갑은 완전히 해져서 넉마가 되지 않는 한은 일정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K2ME 포탑 전면부처럼 쉐기형으로 디자인된 공간 장갑은 경사 장갑의 원리를 이용해 어느 각도로 파고드는 대전 차탄에 대해서도 실방어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주 장갑재와 공간 장갑 사이 공간에 공구 따위의 자잘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다는 깨알 같은 장점도 있죠. 공간 장갑은 방어력 대비 값이 매우 싸고 중량도 매우 절약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K2PL이 장갑재 증강의 반대급부로 중량이 너무 늘어나서 보길은 추가 옆으로 난항을 겪었던 데에서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K2ME의 변경된 장갑은 앞서 나온 K APS와 함께 K2의 방호력을 현존 전차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게 3세대 이후 전차의 장갑이 갖추고 있는 모든 형태의 기술을 한 몸에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2ME의 발전은 여기까지만 봐도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진짜 놀라운 점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파워팩이죠. K2는 개발 완료된 후 지금까지 무던히도 파워팩 문제로 고통받아왔습니다. 끝끝내 국산 파워팩을 기한 안에 탑재하지 못해서 K2 초도 생산분에 독일제 파워팩이 들어가야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K2 파워팩의 연구를 멈추지 않았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한국은 K2의 파워팩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그 성능도 100점 만점에 99점 이상 줄 수 있는 정도로 출중했습니다. 당시에는 국방규격에 적합한지 판정하는 과정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지면서 전력화 지연을 막기 위해 독일제를 탑재한 사양으로 먼저 내놓은 것 뿐이죠. 현재 국산 파워팩은 개발이 완료되어 최종 테스트도 모두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본격적인 K2 탑재에 앞서 트르키에 수출되어 K2에 트르키에판 파생형인 알타이에 탑재하는 실전 테스트를 거치고 있죠. 이는 조만간 심장까지 완벽하게 국산으로 무장한 K2가 달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K2ME가 나옴으로써 그 모습이 현실화됐습니다. 공개된 재원표에서 엔진은 1500마력 디젤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간 K2에 탑재되어 왔던 독일제 파워팩의 모델명은 이미 다 알려져 있어서 굳이 얼버무려서 표기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 경우도 하드킬로 얼버무려서 표기한 APS와 마찬가지로 현대로템이 국산 파워팩을 탑재하려는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산 파워팩을 알타이에 호환하는 테스트가 순조로웠던 모양인데요. 현대로템이 박람회와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아 가까운 시일 내로 추후 생산하는 K2와 K2의 파생형들에다가 국산 심장을 달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셨듯 K2표는 개발된 지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가 만든 전차들도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K2의 경우는 아주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편이죠. K2는 처음 만든 원판부터가 당시로서는 현존 최고 성능 수준이기도 했고 이처럼 실험적인 계량까지 거치고 있다 보니 3.5세대 전차가 이룰 수 있는 진화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시고 K2NO는 페이퍼 플랜으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한국은 거기에서마저 교훈을 얻고 또 다른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죠. 노르웨이는 유럽 내에서의 정치적인 위치로 인해서 사실상 K2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아랑곳 않고 K2를 발전시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노르웨이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2는 이제 중동에서 또 다른 파트너 국가를 찾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는 벌써 한국 무기의 맛을 본 적이 있죠. 이번에는 과연 어떤 나라가 K2 우표를 찾아오게 될지 전 세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